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1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먼저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온 의료진,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은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시정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대구시는 대구 동산병원을 비롯해 9개의 접종센터와 800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마스크 쓰고 운동, 공공 격리 병상,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창의적이고 최적화된 대구형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차, 3차 경제방역을 추진하고 체계적 심리방역으로 코로나 블루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올 가을쯤에는 집단 면역 형성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다시 뛰는 대구 경북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행함으로써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고 특히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축제와 세일 행사, 품앗이 관광 등의 이벤트 행사를 이 시기에 집중키로 하고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9월에서 10월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드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2022년으로 소급해 보상하도록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형 유딜사업, 산단대개조,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등 대구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